온 국민이 정의로운 밥상을 받는 그날까지 밥 한번 먹자. 2화 2화 어느새 한 주가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아 시간 빠르네요. 아, 근데 왜 온 국민이 또 현아 씨가 하고 네. 정의로운 밥상을 받는 걸 좋아하고 밥 한 번도 현아 씨가요? 이쁘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왜요? 서운하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어, 그... 예뻐 지난주에 밥 한번 먹자 아 이쁘다는데 살에 걸리지가 이뻐 이러면서 지난주에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요 밥 한번 먹자가 1위에 올랐어요 1위에 우리 실시간 1위에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아니 이게 뭔 예? 이러고서 딱 봤는데 내용은 이거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가장 흔하게 하는 인사 1위가 밥 한번 먹자다 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밥 한번 먹자 1위. 1위는 네. 맞네. 아유, 그러네요. 1위 뭐, 하면 밥 한번 먹자. 1위 하면 우리 한 100분 모시고 밥 한번 먹자. 100명 많아. 설렁탕. 아, 그럼 10명? 국물 요리. 어쨌든 밥 한번 먹는 걸로. 33인 정도. 33인이요? 알리바바. 알리바바. 그 이야기하지 마. 알리바바 이야기하지 마. 왜? 알리바바 왜? 알리바바. 나만 고수 안 했더라. 나만 고수 안 했어. 자, 어쨌든 지난주 첫 방송 나갔는데요. 어떠셨어요? 보셨죠? 아, 물. 근데 물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자화자찬? 네. 선생님, 주변에서 수염이 시키가 재밌대요. 이게 재밌대요. 그럼 많이들 여쭤볼 거예요.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렁소가 일을 잘합니까? 빨리 얘기해보세요. 그럼 말하지 마. 나중에 조용히 있잖아. TVN 이렇게 해놨다. 자, 네. 오늘은요. 네. 지난주에 물 했잖아요. 오늘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아, 도시락. 네, 그래서 2화 바다라 도시락. 네, 도시락 편입니다. 네. 자, 도시락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 고운 도시락. 선생님 보온 도시락을 드셔보셨어요? 그게 금색깔로 된 거 드셨잖아요. 그 나이 세대. 이게 그러니까 내 어릴 때 보온 도시락이 막 이렇게 막 그 나올 때야. 선생님 나무 도시락. 선생님. 아니야 내가 보온 도시락 그래. 나올 때인데. 뭔 소리야? 선생님, 나무 도시락 세대. 선생님 교육아. 또 같은 세대라고 역. 같은 세대. 거봐,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게, 그때는 저 보온 도시락이 요즘처럼 이게 스탠드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데요? 안에 그게 유리로 돼 있었어, 유리로. 얼굴, 얼굴도 비춰보고 이랬겠네. 아니. 예, 진짜라니까. 근데 그게, 보온 도시락이. 그 집에 좀 산다는 것의 상징이었지 그게 길쭉하게 생겼었어 그게 그런데 거짓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친구들 몇 명에서 이제 보온 도시락 그걸 갖다 들고 오는 친구 있었지 나도 그게 갖고 싶었던 거야 아, 갖고 보온 도시락 보온 도시락 보온 도시락 해줄 때까지 맞아 재밌네요 그 보온 도시락 이제 사줬어 그런데 그게 그날 깨졌어. 슬프다. 좋다고 아니 유리인데. 그러니까 그게 워낙 그 워낙 그때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대충 벽에 툭 부딪혔는데 그냥 와장창. 아이고 저런. 진짜 그런 또 추억들이 있네요. 도시락 하면 역시 학교. 아까 학교 얘기했죠. 학교 얘기가 가장 많이 생각나요. 맞아요. 겨울에는 도시락이 다 먹어가지고 난로가 근처에다 막 놓고 뭐 이런 추억. 난로 위에 굽죠 도시락. 그렇죠. 구웠어요? 저희 때 막 얹어놓고 이랬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서열이 있어. 그게 맨 밑에 이제 따뜻한 데 놓는 애가 이제 제일 힘세네. 최고예요. 근데 그게 타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 순수대로 또 바꿔주는 애가 있어요. 맞아. 도시락 당번이 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뒤집어주는 애? 그래서 걔는 그 보통 넷째 시간이 끝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넷째 시간에 걔는 되게 당당하게 그 불가 옆에 딱 앉아요. 선생님도 걔한테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럼 걔는 수업 안 듣고요. 계속 도시락만 넣었다. 6월 한 시간 동안. 막중한 임무를. 네, 막중한 임무. 그걸 잘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계속 그걸 해요. 혹시 그 역할 했죠? 졸다가 안 그런 걸 까지네, 이렇게. 막 졸다가 계속 도시락 바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도시락
근데 사실 선생님 도시락보다는 벤또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저만 하더라도 벤또 이랬죠. 벤또. 벤또. 그리고 선생님이 벤또 쓰지 말라고 도시락이란 말로 바꾸라 그랬는데 도시락이 뭐지? 그랬어요. 그때는. 완전 생경한 단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락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해방이 70년, 해방된 지 70년이나 됐는데 네. 여전히 일본 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 남아있어요. 와라바시. 스메끼리. 사시미. 다라이. 음식 관련은 또 막 스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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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도 많이 쓰나, 쓰는 말이죠. 엄청 많이 쓰죠. 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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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옷 같은 거 왜 간지난다 할 때 간지 이런 그렇죠. 것도 다 일본 말이죠. 오뎅도 일본어라면서요? 오뎅도 일본어예요. 그렇죠. 근데 참 이 오뎅이란 말이 너무 지금 저희한테는 익숙해서 솔직히 어묵 이러면 좀 그 느낌이 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를 우리는 그 외래어로 받아들일만 한데 그 식민지에 대한 경험 이게 그 아픔이 이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억지로 자꾸 바꾸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바꾸려 그러는데 적당한 말이 잘 안 생기고 이래서 뭐 곤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곤란스러워.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도시락은 저는 그건 참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도시락자가 즐거울 낙자 아닐까요? 도시락 하면 떠오르는 것도. 아, 저는요, 요즘 이 말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 창렬스럽다. 배자스럽다. 야, 이거 대박이에요. 지금 뭐야? 자, 우리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오늘 준비한 도시락도 약간 혜자스러워요. 혜자스럽죠. 네. 네. 그, 혜자스럽다는 말은 몰라? 푸짐하다. 푸짐하다. 속이 꽉 차있다. 구성이 좋다. 뭐 이런 뜻이고요.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오. 푸짐하잖아요. 화려해요. 뭐가 뭐 많이 골고루 들어있고. 브랜드 자체가 X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창렬스럽다. 한번 보시죠. 창렬스럽다. 아니, 순대볶음에서 뗐더니 순대가 6조각. 그 다음에 떡인가요, 이거는? 아니, 겉에 표지에 있는 저 그림은 뭐냐고요. 네, 전혀 다른 비주얼이에요. 네. 이런 게 이제 창렬스럽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부실하다. 근데 보면 우리는 이제 음식이 좀 푸짐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좀 있지 않나. 심지어 도시락에도 그 한정식도 보면 좀 푸짐하게 한상 차리는 거 좋아하듯이 도시락도 좀 약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이게 뭐 손님이 오고 뭐 음식을 차리건 있는 거 그냥 다 내놔야 돼. 이게 도시락도 되도록이면 많이 다 차려서 가져가야만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많이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보이는 걸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거. 과대포자. 과자도 참 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과자? 네, 과자를. 오!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실제로 과연 어떨까? 그럼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국 과자. 오! 외국 과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칩인가? 예, 이건 바나나 칩이에요. 감자칩이 아니라. 감자칩.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 비슷해요. 보여줄래요? 네. 위에 이것도 포장지거든요. 네. 포장을 꺾으면 네, 이건 다 네. 꺾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포장지 자체의 물량은 상당히 비슷해요. 포장지 자체의 크기가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과연 얼마큼이 나오느냐. 제가 한번 네. 해보죠. 부어보세요. 자, 부어볼까요? 네, 부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이거 보세요 한번. 자. 야, 아니 그리고 감자칩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빽빽하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이게 예. 네. 아니 이것밖에 안 들어가 이게? 누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구우면서 밑장 빼기 같이 해서 뭐 먹은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이 포장지 자체에서 이 정도의 물량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포장지에 이만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담아볼까요? 들어가나? 여러분 다 들어가요. 어? 봉지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외국 과자가 지금 저 우리나라 그 과자 네. 봉지 안에 네. 모두 다 들어가요. 그러네. 들어가는데 요만큼 넣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하네요. 선생님 왜 갑자기 표정이 왜 맛을 아니 너무 심해. 나는 이제 그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네. 여러 나 과자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이런 과자를 안 좋아. 들어가고 남아요. 업체들은요, 업체들 입장도 있더라고요. 업체 입장은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진공 포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깨진다, 과자가. 과자가 깨진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소비자면 깨진 과자를 먹고 싶겠냐. 저 깨져도 좋으니까 가득 넣어주세요. 근데 우리 도시락은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먹어야죠. 아, 배고파 죽겠어요. 과자 얘기하다 보니까. 먹읍시다. 과자 넣은 과자 드실래요? 저희 도시락 먹을게요. 무슨 소리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락 먹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도시락 얘기, 과대포장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왔네요. 자, 도시락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자. 먹읍시다. 자, 오늘 도시락은요. 바비띵 도시락에서 바비띵 도시락에서 보내주셨는데, 야. 이 도시락은 체인 도시락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냉동 도시락들 많이 쓰잖아요. 도시락하면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일상적이죠. 네. 우리 왜 공연하거나 행사하거나 녹화하면 맨날 똑같은 도시락. 대련님 도시락. 아, 그거 하면 안 된대. 맞네? 대련님 도시락 이런 대련, 거 많이 먹었는데, 대련님. 그거 안 먹어. 지금 아까 숯불 냄새 났다고 하셨잖아요. 즉시 구운대요, 직화로. 그래서 숯불 향이 살아있다. 잘 구웠어. 그리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화학첨가제 이런 거 안 난다 그러고, 그리고 훈연제. 그러니까 결국 맛있는 도시락도 그런 것들을 다 따져야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좋네. 그런 아, 그러면. 도시락의 역사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최초의 도시락은 결혼식장의 도시락이에요. 결혼식 도시락을 줘요? 그냥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손님들 접대하고 이러니까 네.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음식을 도시락에 이렇게 담아서 줬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뭐 결혼식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요, 거기에. 그 도시락. 선생님 어렸을 때 거 이런 거 재현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아까 뭐였죠, 이거? 보은 도시락. 양은 도시락과 보은 도시락. 자, 이런 비주얼이죠. 맞아요. 저희 때 그 보은 도시락은요. 일본에서 애들이 좀 종종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초창기에는 좀 약간 좀 사는 친구들은 그렇지. 코끼리표 해가지고 코끼리표 밥솥이랑 코끼리표 도시락. 그래서 일본에 놀러 가면 꼭 도시락 사오고 그랬었거든요. 보은 도시락. 맞아. 그게 기억이 나네요. 또 이 보은 도시락을 보면요, 사실 여기에 조선시대 찬압과 좀 비슷한 맞아.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부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렇죠. 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그림을 보면요, 오른쪽 끝에 3단으로 된 찬압이 하나 있어요. 나 구두 닦기 통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거는 저 양반가들이 저 옆에 뭐 금은고인가 뭐 표고 옆에 저게 뭐 종이 저게 뭐 부채 해가지고 차다리는 거 있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주 그 잘 나가는 조선 시대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야유회 갔을 때인 거지. 네. 자, 도시락들 우리가 즐겨 먹긴 한데 이 도시락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로 정치인들 도시락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하나는 경기절감. 아, 싸니까. 그렇죠. 왠지 이제 서민 느낌을 줄 수 있죠. 서민의 느낌. 그다음 시간. 진짜로 바쁘기도 하니까. 세 번째. 시간 절약. 세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왜냐면 도시락 갖다 주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거 안 해본 정치인. 보여주려고? 독거 노인을 위한 도시락 갖다 주기. 맞아요. 불의유수를 위한 도시락 전달. 사랑의 도시락 전달 행사. 사랑의 도시락 배달. 네. 뭐 이런 거. 정치인 도시락 하면 또 하나 사건.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한때 이슈가 됐었어요? 나 바로? 이거 얘기할까 말까 사실 되게 망설여. 왜요? 우리가 이 사건의 주인공과 좀 얽혀있잖아요. 참 안 됐어요. 저는 얽혀있지 않은데. 그것도 참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 그 좋으세요? 피지 오빠! 오빠 고마워! 나만 고소 안 했더라? 땡큐!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 분이 같이 조사 받았대요. 내 세상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내가 다 받았어 그때. 아니 나는 나만 가는 줄 알았어. 검찰청에 갔는데 김호준 방송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렇게 가지고 쇼루퉁하게 앉아 계신 거야. 하더니 황교익 선생님이 앉아 계신 거야. 여하튼 그 문제의 비모 씨. 네. 비모 씨. 비모 씨 케이블 방송이니까. 아, 그렇죠. 네. 비모 씨에 네. 관련된 사건이죠. 바로 박원순 도시락 사건. 네. 야, 이거 좀 뭘 어마어마한 사건 네. 같아요.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도시락 파티를 연 거예요. 도시락 유세 뭐 이렇게도 표현됐었죠. 근데 그 도시락 사진을 찍은 걸 올라온 걸 이 비모 씨가 보고 박원순 부인의 도시락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집에서 누가 스시를 만들어 먹나요? 어, 이건 스시다. 그렇지. 어. 아, 스시래. 어. 스시래.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시, 이른바 생선초밥은. 저조한 생선의 구입과 밥 알갱이가 뭉칠 정도로 적당히 밥을 지어야 하는 초인류 요리사들의 고급 요리입니다. 스시 요리를 집에서 직접 해먹는 건 8억을 빚진 박원순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트위터로 올립니다. 최고, 야, 스시가 최고급 요리, 이게 최고급 요리로 파는 데도 있죠. 있죠. 아, 그런데 상당히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저는 한 접시에 뭐 1,000원 이런 거 엄청 자주 먹거든요. 근데 이제 마트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뒤늦은 얘기지만 사진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진실은 이제 이런 거죠. 도시락, 박원순 후보의 도시락 메뉴는 고구마였고, 복수의 사람들이 증언했던 겁니다. 네. 문제의 월남쌈은 스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아예 스시가 아니었고. 월남쌈을 스시로 본 거죠. 스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하게 스시는 밥알갱이가 적당한. 뭉쳐야 하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도시락은 각자 싸우는 거긴 하지만 같이 놓고 먹잖아요. 혼자 막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소풍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죠. 우린 여러 개의 도시락 있지만 다 같이 놓고 먹고 이렇게 집어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 친구가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잘 몰라서 혼자만 도시락을 먹고 혹시 조심해라. 지금 나 여기서 좀 여기까지 괜찮지 않았어? 이해해줘. 그럴 수도 있어. 있다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생 왜 그 학교 가면 왜 이렇게 도시락 야 그런 애들 있어 이렇게 먹는 애들 있잖아. 야 너만 먹냐? 이러면 아니야 이거 나만 먹으라 그랬어. 이게 그 도시락 뚜껑 뚜껑 세우고 딱 이렇게 해서 있잖아. 딱 자기 것만 먹는 친구 있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진짜 밥맛이지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모르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시락을 사실 나눠 먹는 건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있는 게 전부 다 한 사람이 싸우는 건 줄 알고 그중에 월남쌈밥도 스시로 보이고 그럴 수도 막 있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도시락은 함께 먹는 밥이다. 그쵸. 단순한 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 교육까지 교육적인 의미, 그다음에 공동체의 의미. 서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생겼던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도시락 얘기 하다 보니까 이 급식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얘기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그 급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사회의 변화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도시락 싸줬을 때 도시락 받아서 이렇게 먹는 것 사실 엄마가 자식의 밥을 다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 때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전업 그 주부였죠. 그래서 이제는 그 도시락 아침에 싸주고 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었는데 요즘 뭐 엄마가 전업 주부가 아니죠. 대부분이 맞벌이 해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러니까 그러면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대부분 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것도 먹여야 되는데, 그건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급식이죠. 근데 거기다가 당연히 그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을 두고 그 앞에다가 무상이라는 무상. 말을 그렇죠. 갖다 붙인 거, 이게 이제 좀 뭐가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네네네. 바로 이 무상급식이 드디어 첫 번째 폐지된 사례가 나왔죠. 아,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게 좀 애매해. 네. 제가 홍 지사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홍준표, 경남 지사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2010년.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다. 2012년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 2014년 무상급식 예선 중단 선언. 그리고 2015년 3월 드디어 경남의 무상급식이 중단됐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달라질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이 무상급식 뭐 복지 이런 얘기하니까 또 그분이 떠오르네. 나 알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김우성이 왜 같이 안 해? 우린 또 걸리고 싶다. 이 사람들이 혼자서 이야기해. 혼자 얘기했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담 진격적이지. 김우성 의원. 실세요 요즘. 이런 말을 했었죠. 복지 과잉이면 국민들이 나태해집니다.
애들이 공짜로 주는 밥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지? 뭐니? 뭐지? 뭐야? 말이 안. 아 근데 복지 과잉이면. 복지 과잉이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는 우리 김미석이래. 김무성 의원 한번 볼까요? 그 얼마나? 짠.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단다. 야 이거 네. 보면 또 많은 국민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너무 복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 거예요. 국회에서 혹시 그 무상급식 하나? 나 진짜 이게 그 국회의원들 이게 의석에 앉는 순서 보면 너무 웃겨. 왜요? 이게 고참일수록 있잖아. 뒤로 뒤에 가네요? 앉아. 뒷줄에 딱 앉아. 앉아. 학교 보면. 힘센 애들. 힘센 애들이 딱 뒤에 앉아. 막 졸고 있잖아. 괜히 뭐. 앞에 있는 거 막 굴러가고. 맨 뒷줄 누가 앉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거 맨 뒷줄이네요. 여기 바다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자. 이라 저러지 지금. 저는. 저는 졸 안 올까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설렬절 아 국회의원은 어. 있잖아 국회의원 다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국민의 대표 그런데 있잖아 저희들 뽑아놓으면 있잖아 저 안에서 지희들끼리 설렬전에 이게 저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게 맞아 김무성 의원 뭐 이런 말도 했고 뭐 하여튼 자꾸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요지의 얘기인 거죠 국민들이 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런, 된다 도와주면 안 된다 했던 네. 그분이셨는데 김무성 의원 이런 것도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때 써야 되는데. 괜히 도와줘가지고. 프로그램 2화만에 본 내용이네요. 네. 자, 도시락. 추억과 희망과 사랑과 열정을 담은 이 작은 도시락. 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도시락입니다.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나고 힘이 납니다. 도시락은 함께 먹는 거죠, 님. 이게 그 도시락이라는 게 뭐 원래 뭐 자기 혼자 먹으려고 싸가는 거이기는 해요. 내 식성에 맞는 것만 이렇게 싸가려고 하죠. 도시락. 그렇죠. 싸가서 실제로 먹을 때는 여러 사람 둘러 앉아 먹으면 내 식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식성을 갖다가 먹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나누는 것이 도시락이라 할 수 있어요. 이야, 이렇게 또 큰 의미가. 선생님, 이거 수영 미식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도시락만 했다고 할 거라. 그래, 우리 다 보고 있다고, 선생님. 자, 도시락이 가진 한 끼. 이 점심의 의미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네. 이랬다, 저랬다, 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급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요, 이 도시락은,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 1928년도에는. 그렇죠. 선생님 젊었었던 시절. 도시락은 가끔은 폭탄이 됩니다. 도시락 폭탄. 네. 이 도시락을 폭탄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밥 한번 먹자. 2화. 바다라 도시락. 바다라 도시락, 얍!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맛이 이상한데? 끝내실까?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알았어. 자, 좀. 도시락 폭탄을 만들. 도시락 이거 살려주세요.